예.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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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어느 그 직장 남편이 이제 퇴직을 하고 정년이 돼서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온 이렇게 쉬고 있는 기간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 그랬는데 아내가 이출을 하면서 남편 책상에 메모를 남기고 이출을 했습니다. 그 메모장을 탁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까불지 마. 아, 이 남편이 그래도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대왕마마가처럼 이렇게 오시고 아주 그렇게 급히 이렇게 그 잘하던 아내가 아이 까불지 말라고 이렇게 그 메모지를 해놨단 말이오. 생질이 이렇게 나가지고 지금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빌리고 있는데 저녁때 이제 자기 아내가 들어왔어요. 여보! 아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30년 동안 직장 생활하다가 좀 몇 개월 쉬었다고 해서 까불지 말라고? 여보, 화내지 마요. 아내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건 아니고 내가 좀 시간이 급해서 그냥 철자만 이렇게 따서 써놨습니다. 여보요,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여기 칠판이 있으면 까불지 말라고 써놓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까! 에? 당신 아직 가정생활이 좀 서툴 것 같아서 가스 조심하라고 가짜를 붙인 겁니다. 응? 가스 조심하라고. 불자는 뭐야 그럼? 그래서 가스 조심 안 하고 당신 그거 나이타 자꾸 펴서 담배 불 달리고 그러는데 불내겜이 불 조심하라고 불자를 뜬 겁니다. 아니 까불지 까 불 지, 지는 뭐야 그러면? 아, 당신은 화장실 갔다 오면은 이 지퍼 안 올리잖아. 그 까먹은 개미는가 지퍼 좀 올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지자를 붙인 거야. 나는 뭐야? 아이고, 당신 전화 걸면 딴 사람하고 참 자꾸 그 싸움을 많이 하길래 그래서 싸움도 좀 하지 말라고 말 조심하라고 까불지 말라고 내가 그래서 말자를 붙인 거야. 그러면 라자는 뭐야 그러면? 당신은 내가 혹시까지 갖다 줘야 그저 뭐든지 먹고 그랬는데 배고프려면 저기 라면 여기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라면 들여서 잡수라고 그래서 라자를 까불지 말라 이렇게 써놓고 간 거예요. 응? 미리 내가 당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미안해요. 남편이 딱 그걸 알아듣고 그래도 우리 아내가 최고야. 내가 믿는 우리 아내가 최고야. 내가 믿고 살지. 이렇게 아내가 해몽을 해석을 해주고 남편이 이해해주고 아주 정당한 이러한 그 가정이 다시 됐다는 얘기.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우리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 어떻게 해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형성이 됐나 요거를 얘기하는 과정에 그 운명 그 한웅이 신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호랑이하고 이 곰하고 불 속에서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 네 마늘 한 마리하고 쑥 한 뭉치하고 이렇게 줘서 이걸 먹고 3-7일 기다리면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그걸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늘하고 쑥하고 동굴 속에 넣어주고 이걸 먹고 100일을 기다려라 100일을 참아라. 그런데 아이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먹다 말고 그냥 도망치고 나가버렸어. 그런데 이 곰은 그래도 이걸 꾸준히 먹으면서 사람이 될 욕심으로 100일을 채웠습니다. 탁!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웅녀, 웅녀라고 하죠. 웅녀가 사람이 됐는데 이게 짝 죽고 참 심심하거든.
그래서 그 신단서 아래 거기에서 기대가지고 잉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잉태하기를. 여자니까. 잉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봤느냐 하면은 환웅이 봤어요. 환웅이. 아, 저 웅녀가 잉태하기를 원하기나 원하는구나 해서 잠깐 동안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환웅은 신이니까 잠깐 동안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혼인을 해서 이 웅녀가 잉태를 해서 열 달 만에 아기를 낳는데 바로 이것이 단군 왕건입니다. 단군 왕건. 이때부터 대한민국 역사가 되는 거예요. 기원전 233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고조선이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서부터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년, 2년 따져가지고 2333년도 기원전. 여기서부터 지금 2022년이죠? 부합해보면은 4500,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반만 년 역사 대한민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군왕검이 출생을 해서 우리 고조선 조선을 건국을 해가지고 이 조선이 1900년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1900년 동안 조선이 건국을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상도에 그 한 부자가 생기고 서울에 부자가 생기고 충청도에 부자가 생기고 이런 그 부자들이 토라고 하죠. 토.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나면서 서로 싸우는 거야. 싸우는 바람에 1900년의 역사 조선이 폐망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나라로 변했느냐면 부여, 동부여, 마한, 진한, 변한 또 이렇게 그 쭉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진짜 전국시대에 이르는 거야. 서로 그냥 실력 다툼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고구려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부여의 그 공주, 부여와 공주가 청하에서 놀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그 신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해모수야. 해모수가 내려와가지고 청하에서 놀고 있는 이 공주하고 인연을 맺어요. 인연을 맺게 돼가지고 알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 부여에서는 이 알은 아주 그 참 불경스러운 걸로 취급을 해가지고 갖다 버려요. 개천에 갖다 버렸는데, 이 알을 동물들이 와가지고 사랑하고 막 그냥 그 보호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인이, 공주가 이 알을 갖다가 다시 잘 보호를 해가지고 부화가 돼요. 여기서 부화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추몽. 추몽 하면 잘 알죠? 예, 고주몽. 고구려를 시작한 동명성왕입니다. 그런데 이 주몽이 점점 크면서, 아, 풍채도 괜찮고, 칼을 뭐 그냥 살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 그 본 부인의 자식, 부여의 본 부인의 자식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키려고 그래, 고주몽을.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평양속이라는 이러한 곳에 이제 도읍을 하게 되죠. 이것이 고구려의 첫 시조, 동명성왕. 그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37년. 그때 신라는 57년에 도읍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백제는 17년에 이렇게 도읍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 동명성왕이 거기서 도읍을 하게 되는데, 와, 그쪽 북쪽에 그냥 큰 넓은 땅 다 그냥 그 남쪽으로는 이 한강 이북으로 아주 그 기름진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 이 강성한 나라가 570년 동안 계속이 되는데 망할 때는 그럼 어떻게 망하느냐? 고구려에는 망리지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벼슬이 있었어요. 최고의 벼슬. 왕보다 더 높고. 여기 백제에는 달솔이라고 하는 개백장군의 벼슬이 있죠. 신라에는 화랑이라는 벼슬이 있어요. 이 망리지라는 벼슬을 고구려에서는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대단한 뭐야 심초록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연계 소문이 이제 다 죽게 됐어. 망리지의 그 최고의 벼슬을 차지하고 있는 망리지가 저 연계 소문이 죽게 됐는데 아들이 셋이 있어요. 남생, 남건, 남산.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연계소문이 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죽더라도 힘을 합하고 같이 모든 일을 이 국가를 다스려 나가야지 서로 권력 욕심이 나서 너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노리고 있는 당나라가 바로 내려와가지고 이 고구려를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언을 하고서 이 연계 소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때 제일 큰 아들 남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국방이 이제 위험스럽다 하고서 순찰을 나가게 됐어요. 순찰. 경계선 이 국경을.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아들 남산, 남권 두 아들이 짜고서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연계 소문에 동생이 있었어요. 연정토라고 하는. 셋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권력을 차지한다고. 이때에 노린 것이 누가 노렸느냐 하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군을 해가지고 그냥 고구려 평양성을 그냥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고 수백 년 동안 그 내려오던 그 엄청난 보물 이런 것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바로 형제간이라도 서로 다투고 서로 권력 다툼 이렇게 하다가는 이 엄청난 빛나는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구려는 575년의 긴 역사를 그대로 그냥 불바다를 만드는 거죠. 오늘은 고구려 멸망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고구려 멸망까지 여기 하고 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